델프 인퍼런스는 이미지 모델을 검증하는 패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라벨, 모델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미지와 라벨은 쉽게 얻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웨카 딥러닝 4j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나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웨카 딥러닝 4j로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방법은 저의 중국 강의나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강의를 출시할 때 웨카 딥러닝 4j의 1.15점대였고 이 버전까지는 DL4j 인퍼런스 패널과 같은 검증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웨카 딥러닝 4j의 1.17 이상이 출시되면서부터 DL4j 인퍼런스 패널이 제공되면서부터 저의 스탠스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DL4j 인퍼런스 패널에서 모델 검증 예시는 몇 가지 보였지만 이들은 웨카 딥러닝 4j에서 제공되는 모델들이었고 DL4j 인퍼런스 패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럼 DL4j 인퍼런스 패널의 목적을 좀더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 이미지 분석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검증을 DL4j 인퍼런스 패널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델을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웨카 딥러닝 4j에서 제공하는 엠니스트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식물 이미지 분석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모델은 모두 생성 방법이 유사합니다. 이미지를 확보한 후 라벨을 만들고 익스플로어, 널리지 플로어, 자바에서 생성된 바이너리형 모델 파일을 저장한 후에 모델 학습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DL4J 인퍼런스 설정 후 정거 결과를 확인합니다. 엠니스트와 케라스 식물 모델의 차이점은 케라스의 경우 이미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 디렉토리 로드를 통해 아프라벨 파일 생성한 단계가 추가됩니다. DL4J 인퍼런스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모델을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학습된 모델의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익스플로러, 널리지 플로우, 자바 코드별로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익스플로어는 학습 후에 세이브 모델을 선택해서 특정 폴더에 바이너리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널리지 플로어는 컴포넌트와 연결된 시얼라이즈 모델 세이버 컴포넌트를 통해 모델을 저장 폴더에 바이너리 파일명으로 지정합니다. 특이한 것은 모델명에 프리픽스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바 코드는 웨카.core 패키지 밑에 Serialization Helper 클래스의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할 경로 및 파일명과 모델 객체를 통해서 저장합니다. 머신러닝을 위해서 항상 모델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도 가능하면서 학습 완료와 설정 값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모델을 저장하는 것처럼 가져오는 것도 익스플로러, 널리지 플로우, 자바 코드별로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익스플로러는 학습 후에 또는 학습 전에 로드 모델을 선택해서 특정 폴더의 바이너리 파일명을 읽어옵니다. 널리지 플로우는 알고리즘별 컴포넌트에서 바이너리 모델 파일을 가져옵니다. 널리지 플로우에서는 모델을 가져온과 동시에 학습에 사용했던 설정 값도 동시에 가져옵니다. 자바 코드는 웨카 코어 밑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헬퍼 클래스의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바이너리 파일에 지정된 경로를 설정하면 모델을 가져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L4J 인퍼런스 검증을 위한 모델과 라벨 생성 후 검증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의 예시는 이미지 숫자를 학습하고 인식하는 엠니스트입니다. 탐색기에서 볼수 있는 이미지들을 중간에 공백이 된 상태에서 DL4J 인퍼런스 검증을 한 결과가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의 이미지 내에 담겨 있는 피사체들은 얼마나 잘 인식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피사체라는 것은 이미지 내에서 볼수 있는 물체들을 말하는데 보통 이미지의 경우 한 개의 피사체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 스틸러 사진의 예시처럼 넥타이도 있을 수 있고 양복을 교복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양복을 입은 남자를 신랑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이미지에서 두개 이상의 피사체를 검색해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DL4J 인퍼런스 패널입니다. 모델 생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내용은 웨카 딥러닝 4J 홈페이지에서 나온 자바 코드에서 소개된 설정 값을 익스플로어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방구석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폴리온 담당하는 서브 샘플링 계층을 두개 이상 설정하고 아웃풋을 설정하면서 필터의 개수를 8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이미지 인스턴스 이터레이터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참조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델에서 mnist로 사전 학습 형태를 설정합니다. DFOJ MIP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다른 분류 알고리즘 학습 방법과 같은데요. 검증 방법 중에 교차 검증과 분할 검증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은 학습하는데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느냐의 차이입니다. 머신러닝 말고도 사람이 공부를 할 것을 실행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공부한 것이 체득되는 강도는 높아지겠죠? 대신 시행착오를 겪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차 검증 10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10번 겪어서 체득 강도도 높아지지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분할 검증은 한 번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체득 강도는 낮지만 학습 시간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FOJ 인퍼런스 검증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는 분할 검증을 진행해보고, 실무에 적용할 때는 체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추천합니다. 웨카 딥러닝 포 제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 말고 새로 생성된 모델을 검증할 때 유저 커스텀 트레인드 모델 파일 설정을 true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설정을 더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된 모델 바이너리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때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학습할 때와 동일하게 지정해야 하는데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가로, 세로 크기 단위로 이미지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픽셀 단위로 저장하는 것을 저장 단위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장 단위 크기를 다시 검색 단위 크기로 사용하게 되는데, 다음에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가로, 세로 28픽셀 단위로 저장된 이미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영을 표시되어 있는 검색 단위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검색 단위 크기와 저장 단위 크기가 같으면 숫자를 검색하는 성능이 높아지고, 검색 단위 크기와 저장 단위 크기가 다르면 검색을 위한 탐색량이 많아지거나 공백 정보가 포함되어 검색 성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모델을 학습할 때 지정된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지정하는데, mnist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므로 mnist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라벨 정보가 담긴 아프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데, 파일을 지정하기 전에 빌트인 클래스 맵을 커스텀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했던 DFOJ 인퍼런스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DFOJ 인퍼런스 검증을 위한 모델과 라벨 생성과 검증하는 과정을 Keras에서 제공하는 식물 이미지를 인식하는 플랜트입니다. 화분에 다양한 식물들을 자라고 있는 사진을 DFOJ 인퍼런스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가 밑에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개 이미지 내에 담겨져 있는 피서체들이 얼마나 잘 인식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벨에서는 한글로 보이는 것은 제가 Keras에서 다운받고 폴더명에서 식물 이름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델 생성을 위해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설정 내용은 웨카 딥러닝 포 제이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익스플로어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방구석입니다. 컨볼루션과 폴링을 담당하는 서브 샘플링 계층을 두개 설정하고 아웃풋을 설정하면서 필터의 개수를 8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이미지 인스턴스 이터레이터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참조하는데 Keras ResNet으로 모델을 변경하고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을 설정하면서 모델 검증 방법을 ResNet OLLi-V2를 설정합니다. DFOJ MIP 클래시파이어 학습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다만 DFOJ 인퍼런스 검증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는 분할 검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메카 딥러닝 후보제의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말고 새로 생성된 모델을 검증할 때는 유즈 커스텀 트레인드 모델 파일을 트루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설정을 더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된 모델 바이너리 파일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 시 사용한 Keras ResNet 모델과 ResNet OLLi V2 검증 방법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는 라벨이 저장되어 있는 아프나 텍스트 파일을 지정하는데 파일을 지정하기 전에 빌트인 클래스 맵을 커스텀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했던 Deal4j 인퍼런스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